전북 전주시 맑은 물 사업본부가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고무 호스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. 맑은 물 사업본부 관계자는 김장철 배추를 조리거나 세척할 때 사용하는 고무 호스가 대부분 향균 처리가 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쓰여진다며 고무 호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. 이는 수도꼭지에 연결된 고무 호스 성분 중 하나인 페놀 성분이 수돗물의 염소와 반응해 강하고 역한 소독 냄새를 유발하는 클로로페놀류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. 이에 따라 맑은 물 사업본부는 각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고무 호스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고 부득이 사용할 경우 무독성의 식수 전용 고무 호스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예, 인체에 유해한 부분도 있고요. 이제 많이 이제 그게 이제 석유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네. 그 가소제 성분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. 이제 부들부들 해 주는 클로로페놀의 특성이 네. 굉장히 그 역한 냄새를 갖다가 한 200배, 300배로 이렇게 상승시켜 주기 때문에 전주시 수질관리과 관계자는 일반 고무호스는 불쾌한 냄새로 구토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니 식품 전용 호스를 사용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. KLN 김승균입니다.